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내장객체에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내장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세련된 방법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그때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중용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배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열에 있는 여러 값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랜덤하게 이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도시들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 array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배열에 담겨있는 값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가져오는 코드를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같이 한번 짜볼까요? 자, function 그리고 뭐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뭐 get random value from array 이름이 아주 복잡해지죠? 예. 얘는 함수는 혼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혼자서 존재하는 그 함수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걔의 쓰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장황하고 길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좋은 이름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이름을 저는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return 값으로 arr이라는 값을 줬을 때 리턴된 값은 무엇인데 여기 있는 값 중에 하나의 값이 리턴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자, result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이 result라는 변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요 여러 개의 값들 중에 값들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 1, 2, 3, 4잖아요? 그러면 제가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0, 1, 2, 3, 4의 인덱스 값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인덱스 값을 제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일단은 그 랜덤한 값을 가져올 때는 mass라는 객체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mass에 있는 랜덤을 실행할 때마다 이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0부터 1 사이에 있는 소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는 0부터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소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우리가 곱하면 그 값부터 시작해서 자 0부터 1까지 0도 있고 0.1도 있고 0.2도 있고 뭐 0.33 뭐 이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1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값들 중에 하나에다가 어떠한 값을 곱하면 이 값을 최대값으로 하고 0을 최소값으로 하는 어떠한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랜덤하게 우리가 가져온 값이 이거죠? mass-random으로 만들어낸 값이 예를 들어서 0이었다. 그러면 10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죠. 즉 0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턴 값이 1이었다. 그러면 10 곱하기 1을 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최대값이 10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mass-random으로 만들어진 숫자 곱하기 어떠한 값을 하면 그 값을 최대값으로 하고 0을 최소값으로 하는 어떠한 임의의 값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0부터 1, 2, 3, 4니까 0을 최소값, 4를 최대값으로 하는 랜덤한 값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 원소가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기능 중에 arr.length를 하게 되면 얘는 뭐죠? 바로 이 배열에 담겨있는 값의 수가
이 length라는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우리는 자 0부터 이 length 값만큼의 어떤 랜덤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값은 인덱스 값은 정수여야 되잖아요. 0, 1, 2, 3, 4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은 예, 소수를 우리가 곱했기 때문에 곱해진 결과 역시도 소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값을 정수로 바꾸려면 예,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정수로 바꾸려면 매스가 가지고 있는 그 API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플로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자, 요 메소드는 저 플로어라는 저 메소드는 어떠한 소수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0.1이 나왔다. 그럼 얘는 0이 됩니다. 0.9가 나오면 얘는 0이 돼요. 근데 1.1이 되면 얘는 1이 됩니다. 즉, 이 뒤에 있는 값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플러, 바닥이란 뜻이죠. 즉, 어떠한 숫자가 있을 때 0, 0.1, 0.2 이렇게 했을 때 자, 소수점을 다 제거하고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낸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플러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는 실행될 때마다 이 배열에 있는 원소의 숫자보다 적은 인덱스 값이 랜덤하게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인덱스 값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리졸트 값을 빼버리고요. arr이라고 하는 우리 입력 값으로 들어온 요거 있잖아요. 예. 요 arr을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index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랜덤하게 우리가 획득한 이 원소, 이 배열의 인덱스 값을 배열에다가 전달하는 걸 통해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랜덤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인덱스에 해당되는 어떠한 임의의 값을 우리는 가지고 와서 그것을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console.log getRandom 자, 이렇게 하고 arr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행을 할 때마다 뭐 주쿠바가 나올 때도 있고 라다크가 나올 때도 있고 예, 뉴욕이 나오기도 하고 부산이 나오기도 하고 서울이 나오죠. 즉 랜덤하게 어떠한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랜덤한 어떤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실용적인 예제를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실용적인 예제를 안 쓰면 왜 이런 걸 쓰는지에 대한 느낌이 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선택한 부분은 예제 자체는 가급적이면 컨텐츠를 담지 않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제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동영상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어레이에다가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로직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